콜아웃4에 존재하는 EMB 프리셋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예시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온 모드는요 NACX입니다. 이 모드는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우선 사전 모드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개꿀. 그래도 우선 EMB 바이런이는 당연히 받아줘야겠죠? 이런 EMB들은 프리셋일 뿐이니까요. 게시글 하단에 보면 바이런이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MB 페이지에서 버전 쪽을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클릭. 그 후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압축 파일을 풀어주고 래퍼 버전 폴더에 들어가면 보이는 두 개의 DLL 파일 D3D11과 D3D 컴파일러 이 두 개의 파일만 따로 빼놔줍니다. 자, 다시 넥서스 페이지로 돌아와서 파일 탭으로 가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 다 받아야 하니까요. 첫 번째 거는 모드 매니저 다운로드로 모드 오거나이저에 받아서 설치합니다. 두 번째 거는 수동으로 받아서 압축을 풀어준 뒤 폴더를 열어 안에다가 아까 따로 빼놓은 DLL 파일 두 개를 넣어준 뒤 전체를 드래그해서 프로퍼 폴더에다가 살포시 다른 폴더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넣어줍니다. 이제 모든 과정 끝났습니다. 루트 한번 돌려주고 게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